지금 뭐 가석방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정치권에서는 조금 여권에서는 해주고 싶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사명과 지금 가석방은 완전 다릅니다. 사면은 예.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가석방이라는 것은 법무부에서 결정,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대통령이 애매하니까 그것을 법무부로 지금 토스 넘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네. 왜 기업인은 사면이든 가석방을 해줘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꼭 있어야 된다. 생계형 범죄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현재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3분의 1의 형기로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석방이라고 하면 3분의 1을 넘어섰을 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무리한 것을 들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뭐 추자하기로는 3분의 1을 지금 넘은 상태로 알고 있고 또 통상적으로 이제 7, 80% 정도가 됐을 때 네. 일반인들 사면하는데 형기에 네. 7, 80%를 복역했을 때 사면하는데 그 기준에 좀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동희 차장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오늘 재계에서도 사면을 좀 사면이나 가석방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얘기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신년을 맞아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도 많고 첨단 업종이 많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가석방 된다면 가장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이 될 것이다. 그런 기회를 주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 라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을 요구하는 그런 예.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두산그룹 회장이고 대한상의 회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에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인데 자 시청자 질문이 막 도착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최태원 회장을 선처해주면 국민들은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면 선처보다 더한 것도 국민들이 나설 텐데요. 자 이야기는 황순 팀장이 좀 답변을 해주시죠. 글쎄 뭐가 좋아질까요? 그 지금 논리가 그거잖아요. 대그룹 그러니까 재벌 그룹의 총수가 나오게 되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이 활성화된다. 이런 네. 논리라고 하는데 과연 그 안에 앉아 있으면서 말하자면 그 대리인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네. 그런 결정을 못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안 그래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재벌 그룹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저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 사면이나 어떤 가석방 이거를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이 국민에게 뭐가 이득이 되는지 이 부분일 텐데 이동희 차장 보기에는 어때요? 최근에 그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 삼성그룹과 이 방산 분야 그리고 화학 분야에서 빅딜을 성사시키면서 이 재계 우리 경제에게 어떤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SK 그룹에서도 첨단 업종이 많이 있으니까 이 총수가 돌아오게 되면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그룹 총수 한 명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이런 한국 재벌의 그 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여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황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교도소 안에서라도 면회도 많이 하고 있어서 충분히 경영권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만약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정권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이걸 풀어주지 않는다면 자신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 국민을 향해서 뭐 투자도 안 하고 뭐 안 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예.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죄명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이 한국 경제와 개인의 비리는 분리해서 구분을 해야지 지금 뭐 경제 어렵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비리 기업인까지 모두 이 사회로 복귀시켜준다고 한다면 돈 없이 찬 그 교도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한 감정 이 풀 길이 없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아무래도 감옥에 있다 보면은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가석방을 해주면 뭔가 좀 화답 차원에서 뭔가 큰 투자 계획을 발표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아마 기대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황순우 팀장 그런 얘기 좀 취재가 됐죠? 글쎄요. 제가 지금 취재가 안 돼 있는 예.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묻는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화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할 수 있었던 거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풀어주니까 가석방이 되니까 그거를 보답 차원에서 한다. 그게 과연 진실된 어떤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냐.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또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동윤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재벌 경영 체제가 조금 구시대적인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와서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일단 해놔라. 예. 할 수 있는 걸 빨리 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참 우리가 참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다. 이게 과연 죄를 사하여주는 조건으로 어떤 경제 활성화를 시킨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돈으로 죄를 사해준다. 이게 사회적으로 참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듯합니다. 자, 지금 시청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기업인들 가석방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가석방 기준이 되는데 기업인이라고 반대하는 건 잘못된 판단인 것 같네요. 라는 또 시청자 의견이 오셨는데 자, 이렇게 시청자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또 국민 감정 다수는 지금 사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또 이런 의견도 있네요. 어떻게 유해 교수님 보십니까? 네, 물론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벌이라고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가석방 조건이 되는지를 가석방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요. 지금 CJ 회장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일반인이었으면 이미 아마 가석방이 되거나 사면이 그러니까 보석으로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병중이 위독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지 못하는 것은 여론의 눈이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재벌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재벌이어서 가석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좀 미달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조수진 차장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유해 교수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석방으로 나오는 얘기 약간 전공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하지 않겠다고 아주 여러 차례 그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 지도층의 범죄는 절대 사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면은 크게 이제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요. 사면의 종류에는 사면, 복권 그리고 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최태원 회장을 두고 이 경제계에서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을 얘기하는 것. 예. 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에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면을 건의해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예. 그리고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 최태원 회장이 징역 4년이 확정이 됐는데요. 올 1월이면 징역 2년, 그러니까 형기의 50%를 채우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가석방 심사 요건이 되는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에 대해서 노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그냥 대통령이 사면해야 또 해외까지 만약에 가석방을 할 것 같으면 사면을 해야 뭐 해외 활동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자, 좌중한 경제 살리기 그리고 죄를 돈으로 사면 받는 것 이 두 가지 아마 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민이 클 텐데요. 정부가 현명하게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